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11월 둘째 주 주간 운세 보고 가세요. 출퇴근길에 살살살살 천천히 가볍게 예. 여러분의 한 주의 운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수능이 있는 주간입니다. 예. 학생, 수험생 여러분들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 예. 좋은 기운 예.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월도 벌써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의 운세 보고 가시죠. 폭타.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11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운세고요. 예, 뭐 축하드립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한 주 보내실 것 같으세요. 연인의 타로가 먼저 보이고요. 그다음에 완성의 타로와 행운의 타로가 같이 있어요. 부정적인 타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악마나 죽음, 거꾸로 매달린 산에 뭐 제가 딱히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걸 만한 타로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전차의 타로, 그다음에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의 타로, 예.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 그냥 꾸준히 노력하시면 돼요. 그냥 직진하시면 됩니다. 자, 심판의 타로 있고요.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가 두 개나 있어요. 그 얘기는 선택과 결정 내리는데 이번 11월 둘째 주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회일 것 같고요. 11월, 12월 올해를 마무리하는 두 달 여러분은 뭔가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면 이번에 확 내려버리세요. 11월, 12월 망설이지 마시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좋은 기운의 한 주는 앞으로도 오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행운과 완성이 같이 있다는 거, 뭐 뒤로 넘어져도 지갑을 주는 그런 운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힘의 타로가 있고 냉정의 타로가 두 개 있다는 건 과감하게 결정 내리는 게 심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인의 타로. 뭐 대인관계나 연인 굉장히 잘 이루어질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뭔가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특히 뭐 수능 있죠? 수험생 여러분들 뭐 장난으로라도 이 선택지를 고르셨다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찍어도 맞는 그런 시기에 어떤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뭐 직장인이라든지 뭐 학생분들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운세고요. 제가 뭐 딱히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뭐 왜 맨날 좋은 얘기만 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좋은 건데 좋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나요? 바로 이 운세가 아닐까 싶어요. 11월 둘째 주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셨다면 정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택과 결정이에요. 뭔가 미루지 마시고요. 그냥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게 있다면 지금 선택하시고 그건 뭐 남녀나 뭐 직장이나 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 맞다 뭐 새로운 걸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일을 벌리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뭐 이 정도면은 이사도 좋아요. 어쨌든 지금까지와 다른 전혀 새로운 걸 하셔도 막힘이 없이 술술 풀린 그런 운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제가 키워드의 타로 딱 한 장만 사용해서 조금 더 조언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소식의 타로죠. 호랑이 등에 날개가 달린 그런 정말 좋네요. 예. 아마 외부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고요. 그 여러분 스스로도 좋은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완벽한 한 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되면 로또 사야겠죠? 예. 그리고 자꾸자꾸 뭐 일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너무 완성과 행운의 기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예. 아마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실 거예요. 부럽네요. 저는 이 타로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좋은 한 주 예. 활기차게 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복타. 11월 둘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자, 11월 둘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가볍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네, 어떡하죠? 여러분 조금 안 좋아요. 그냥 진짜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서 이번 한 주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라시는 게 아, 여러분의 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식의 타로와 결단의 타로 그리고 변덕의 타로가 죽음과 악마의 지배받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여러분이 이끌려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만스러울 거고요. 걱정스러울 거고요. 그게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한 만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끌러 가신 거 좋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거부할 수 없겠네요. 힘의 타로가, 예, 힘의 타로가 있지만 그 옆에 바로 노인의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은 불만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시키는 거, 지시하는 거, 그 일을 묵묵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악마가 같이 나와줬다는 거는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황제의 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두 배로 깎이는 거죠. 여러분이 뭐 생각이나 정신이 굉장히 꺾여버리는 그런 한 주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변덕의 타로가 나와졌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아, 뭔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한 주를 또 지배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데 여러분 또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굉장히 부들부들부들 예, 부글부글부글 끌어오르겠죠. 예,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외부로도 나타나서 몸이 안 좋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새로운 소식 새로운 소식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누군가 짠하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지시를 내리고 여러분이 원치 않은 거를 예, 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예,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노인 예, 잠자코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가 지나가기를 예, 예,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 예, 딱히 뭐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힘이 꺾여버리는 한 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예, 3주, 4주를 보세요. 이번 주는 그냥 버리시고 저것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저러나 왜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그냥 가만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열 발자국 앞으로 점프를 하기 위해서 한 두세 발자국 뒤로 물러서신다. 개구리가 앞으로 뛰쳐나가기 위해서 잠깐 에너지를 비축한다. 예, 그런 시기로 예,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강상의 문제가 예,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럴 때 뭐 무리해서 일을 진행하신다. 예, 무리해서 뭔가 공부를 한다.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수능을 준비하신 수험생이셨다. 그러면은 자, 이번 한 주 중에 딱 하루 그 수능 날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에 집중시키고 자, 그날이 지난 다음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예. 그날에 좀 약간 부정적인 뭐 지각을 한다거나 갑자기 긴장이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하루 정도는 에너지를 모아서 이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예, 날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딱 하루만 딱 지켜보신다면은 얼마든지 예, 시험에 대한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한 장의 타로를 오픈해서 예, 조언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예, 한번 볼게요. 한 장의 타로
오빠였습니다. 이야, 무너지는 탑이네요. 쉽지 않아요. 뭐든지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습니다. 새로운 일 시작하시는 거 옳지 않고요. 뭐 대인관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그런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뭐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온다 예,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한번 지켜보세요. 예, 이번 한 주 잔뜩 웅크렸다. 셋째 주, 넷째 주, 11월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여러분이 힘을 발휘해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예, 복수하는 겁니다. 반전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 한 주는 그냥 쉬어가세요. 예. 수험생 여러분은 딱 하루 컨디션을 모든 걸 응축해서 딱 하루에 쏟아붓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알아눕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극복하셔야 돼요. 좀 운이 없는 거 감안하시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든지 극복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렸나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한 주로 삼으시면 되고요. 워낙 큰 수능이라는 시험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하루에 에너지를 탁 쏟아부으신다면 그날은 얼마든지 충분히 예, 긍정적인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자, 직장이신이나 자영업 하신다면은 예, 좀 차분하게 예, 일을 벌리지 마시고요. 조용히 지나가는 한 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11월 예, 두 번째 주죠. 여러분들의 운세 가볍게 알아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자, 노인의 타로예요. 세 번째 선택하신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이번 한 주를 지나가려고 하시겠지만 예, 그에 비해서 행운의 타로와 완성의 타로가 같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조용히 지나가시려고 해도 시끌벅적한 한 주가 예상되고요. 예. 악마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다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어요. 그냥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기만 하고 요란하기만 하고 요 카드가 없었다면 그야말로 긍정적인 한 주가 예상됐는데 악마의 타로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타로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글쎄요.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시겠지만 시끌벅적해지시겠고요. 그게 그다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타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 감정의 타로 있습니다. 예, 조금 스스로도 뭔가 자 움직이려 하실 거고요.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 스스로 하실 거고요. 요란하니까 좋은데? 라고 예, 움직이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자 악마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실수록 자, 좋은 기운, 좋은 소식은 좀 약간 멀어질 수 있어요. 의외로, 예, 긍정적인 타로가 나아졌지만, 부정적인 타로가 함께 하면서, 요, 좀 주의를 하시는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란 뻑적지근 하시겠지만, 예, 그다지 영향가는 없는, 예, 영향가 있는 상황이나 만남을 골라내셔야 돼요. 예. 오히려, 노인으로 상징되는 좀 신중하게 가시는 게 필요한,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재미를 따라 이번 한 주를 예, 흘러가신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어요. 예.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지금 하시는 그런 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요란하기만 하고 예.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뭐 빚 좋은 뭐 개살구라고 하나요? 뭐 그럴 수 있는 한 주 라고 보여집니다. 뭐 사업이나 투자하신다면은 예, 다른 사람의 의견 쉽게 예, 받아들이시 마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직장생활이시라면 네, 뭔가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지 마시고요. 체크하고 예,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의외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파일을 잃어버린다거나 예, 계약서에 뭐 녹화온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서류를 누락한다거나 예, 그런 거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수능이나 이런 시험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 같으면은 예, 자 이렇게 행운과 완성 그리고 스타 예, 좋은 기운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 하루에 역시 몰빵하셔야 됩니다. 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외로 일이 잘 풀릴 거예요. 그 하루만 예, 그 하루에 뭐 에너지를 집중시키신다. 그리고 예, 조용히
예, 수능이 뭐 시험 잘 끝났다고 막 기뻐하거나 예, 그러지 마시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 악마 거꾸로 매달린 사내. 예, 시험 보시고 조용히 이번 한 주 마무리하신다. 예, 뭐 친구들께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예, 뭐 인간관계 폭을 줄이셔야 돼요. 누굴 만난다거나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예.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한 장의 타로, 키워드 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예, 긍정적인 타로, 굉장히 좋은 타로가 많이 나와졌지만 예, 부정적인 타로가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 뭐라 그럴까요? 조용히 한 주 지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네, 죽음의 타로. 아, 일단은 폭을 확실히 줄이세요. 예, 넓히지 마시고 예, 지금까지 생활 고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란하고 예, 재미있는 한 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냥 시끌벅적하기만 하지 영향가는 없을 수 있어요. 조심조심 또 확인 그렇게 보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한 주만큼은 예, 좋은 타로가 많이 나와졌지만 예, 좋은 타로보다는 부정적인 거에 왜냐면 핵심이 되는 타로가 좀 부정적이에요. 자, 예, 조심히 지나가는 한 주. 예, 요란하지만 영향가는 없을 수 있는 한 주.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 하루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뭐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여행을 가신다든지 그거 아니고요. 뭐 친구들과 같이 뭐 어울려 논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하루에 집중하셔갖고 수험 열심히 보시고 수능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푹 쉬시면서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시는 걸로. 그리고 뭐 직장이라든지 사업하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네, 새로운 거 할 때 아니고요. 이사 뭐 그런 거 할 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하시는 일에서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예, 체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11월 둘째 주 아무래도 마무리가 되는 한 주, 예, 한 해 마무리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그렇게 지나가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운세 알아봤습니다. 복타